자세 나오네.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보이네. 자, 그런가요? 보여, 보여. 딱이지?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가이드 환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본 현장은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 현장이에요. 자, 외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네, 보시면은 여기는 총 1개동 15층 70세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집의 입지 조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1호선, 7호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양쪽 다 이용은 가능한데 사실 1호선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 7호선 신중동역을 도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이내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중앙초등학교, 그다음 신곡초, 부곡초가 전부 다 어린아이 걸음으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를 보시죠. 저희 집 현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바닥은 지금 테라조 타일로 해가지고 유광 처리 되어 있고요. 줄눈 시공 당연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일괄 수등 버튼까지 있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키 큰 장으로 해가지고 3단 신발장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다음 바닥 쪽에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 라인 형태로 해가지고 풋라이트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 도시형 아파트의 특이점으로는 수동 아니에요, 이거. 자동이네요? 현중동인데 자동이에요. 네. 자동으로 가능하다. 들어오실까요? 네. 손에 짐이 있어도 누르기만 하면 되네요. 맞아요. 네. 편하다, 아주 편리하다.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지금 강화마루 아니고요. 원목으로 해가지고 강마루 처리되어 있어요. 네. 네. 방 그리고 거실 모두 강마루 처리되어 있다. 먼저 욕실부터 확인하고 가실게요. 자, 욕실에 들어왔습니다. 도시형 아파트에 욕조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물죠. 드물죠. 네. 맞아요. 보통 욕조 안 넣어놓고 그냥 파티션 쳐놓고 분리형으로 그냥 샤워부스 공간만 마련을 해두시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선반형 수전 넣어놨고 그 다음 욕조까지 사이즈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욕조가 들어가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슬라이딩형 선반, 젠다이 선반, 변기,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그레이 톤으로다가 시공이 되어 있는 욕실이다. 욕실은 다 살펴봤고 이어서 옆에가 안방이에요. 메인방이고 메인방 설명을 드리자면은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죠. 설치가 되어 있고 일단 뭐 바닥은 동일하게 강마루고요. 그 다음에 공간 제가 한번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3300에 3700 정도 나와요.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좁지 않아요. 네, 공간은 충분히 넉넉하고 이쪽으로 비춰주시면은 공간이 하는 게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갔잖아요.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갔는데 요 정도 공간 하나 더 들어가는 공간이 남고 그 다음에 보통 침대가 가로로는 늘어나는데 세로 사이즈는 보통 고정이거든요. 네, 고정인데 저 들어가도 요 정도 공간이 남는다. 네, 꽤 많이 남는다. 네, 남는 안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 같은 경우에도 여느 다른 집에 비해서 커요, 창이. 맞아요. 가로 폭이 조금 더 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천장에도 깨알 그 부부 침실 느낌 좀 무드 있게, 예. 라인, 그쵸? 예, 분위기 있게 전구, 저 라인형으로 넣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조 욕실로 들어왔고요. 예. 사이즈가 넓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좁다고 볼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사이즈의 크기예요. 예. 뭐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돼 있고 줄눈 당연히 돼 있고 장 있고 선반 있고 요거 수전까지 물론 분리 공간으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우리 집 보조 욕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이지? 자, 우리 집 부엌에 왔습니다. 부엌 공간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어요. 예, 주부들을 그다음 요리하시는 남편분들을 배려해서 주방 공간을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D자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 집 주방은 D자 형태의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타일인데 우드는 아닌데 템바보드 느낌으로다가 남색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셨고 줄눈도 밋밋하게 흰색 아니고 이거 약간 그레이 톤으로 줄눈 처리해 두셨어요. 그다음에 이 집이
뭐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 많은 거는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옵션이 있어요. 뭐가 옵션이 있나요? 있는데 인덕션. 일단 3구짜리 인덕션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성 요거 이제 보통은 광파 오븐 많이 넣어 두시는데 식기세척기. 그렇죠. 식기세척기. 제 와이프도 식세기 필수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주부들의 필수템. 식세기 넣어 두셨고 그 다음에 요거 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인데 양문형 냉장고 여기 포도죠. 네,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김치냉장고. 네, 삼성만의 기술력 김치냉장고까지 들어가져 있는 요것이 모두 기본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방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방이 조금 특이해요. 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일단 여기 지금 어린이용 침대에 넣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방을 제가 사이즈를 잴 건데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방이 특이한 게 지금 터져 있어요. 그럼 제가 저쪽 터진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이곳은 방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네, 터놔가지고 합쳐져 있는 공간이라서 풀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보면은 7300 정도 나오거든요. 7300에 2700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뭐 분리하셔도 되고 보통 도시형 아파트 신혼분들이나 뭐 좀 젊은 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뭐 방이 안 나눠져 있으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방을 좀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슬라이딩 도어를 건축주께서 설치를 또 이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선택사항이기는 해요. 예,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네. 한번 자리를 체인지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제가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방 두 개가 터져 있다, 터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뒤로 이제 다용도실이 있어요. 예, 다용도실이 있는데 도시형 아파트잖아요. 네. 예, 다용도실이 넓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넓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다가 뭐 워시타워, 세탁기 공간 설치하시면 되고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 그 다음에 벽면에 탄성 코트, 예, 탄성 코팅 처리되어 있는 우리 집 다용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실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찾던 딱이 집! 지금 이 호수 같은 경우에는 남향인데 네, 호수마다 향이 달라요. 네. 네. 뭐 동향도 있고 북향도 있고 서향도 있고 남향도 있는데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우리 집 저기 에어컨은 삼성. 네.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전열 교환기 공기순환 장치까지 갖춘 전열 교환기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비앙코 카라라 타일로 큰 타일로 해가지고 차갑네요. 네. 요거 타일 시공해 놓았고 벽면 실크 화이트 톤으로 벽지 그 다음에 천장에 라인형 조명 메리 등까지 해서 깔끔하게 꾸며 놓은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만 제가 한번 재볼게요. 네. 넓어요. 그냥 봐도 대충 됐는데도 지금 4100 4m가 넘어갑니다. 네, 4m가 넘어갑니다. 한번 앉아볼까요? 딱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집이 뭐 좋다. 자세 나오네.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보이네. 자, 그런 거 보여.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는 국룰 아닙니까? 그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네, 될 것 같고 거리가 꽤 있어요. 네, 4m 정도 공간이 나오니까 TV를 그래도 한 100인치는 사실 조금 큰 감이 있는 것 같고. 80인치 정도까지, 85인치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네. 네, 그 75인치에서 85로 넘어갈 때 가격 확 뛰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75인치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전세 수요도 많고 매매 수요도 많은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분양가가 5억이었다가 현재 3억 후반까지 내려와서 실거주로도 괜찮고 투자로도 아주 괜찮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집의 구조와 층수에 따라서 그 평수와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의 신용이나 어떤 소득 등에 따라서 대출 개인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 한 팀장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